보자 보자 하니까 날 보자기로 하는데? 개기야 개기야. 아니 남이 먹은 땅을 왜 달라고 그러는 거야? 테크는 잠깐만요. 성기반, 말기반 올리고. 이 상태에서 픽션 발동은 안 되죠. 이 상태에서 안 되고 이거 한번 막아야 될 것 같아. 어쩔 수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네. 저 선택지가 아까 무조건 골라야 됐기 때문에 2100 용병 하나 쓰고 본달 보여주겠어. 나 너무 무섭게 보는 거 있지 애들이. 누구는 이게 클레임 한참 만들어가지고 기껏 먹었더니 회수하는 거. 이거 안 좋은 거예요. 회수하는 거. 기도를 테크도 했고. 아니야 기도하자고? 아니야 괜찮아 지금. 뭐 특특 만능 뭐 하인입니까? 신이? 아니잖아요. 2000명 대 4000명. 얘들 지금 싸우고 있을 거라 바쁠 거란 말이지. 1600명 빨리 잡고. 건방진 놈들. 오케이. 군인 하나 들어왔고. 장군 좀 더 좋은 애 없나? 10자리. 18자리. 4000명. 1600명 먼저 선빵 치고. 별거 아닌데? 아 7000명 온다. 아... 도망갑시다. 아니 이거 얘들 왜 그러나요? 아 진정 진정해 얘들아. 진정해. 손녀 태어났고요. 딸깍기 야망 충족했겠네. 우리 미안해는 중간 왕권법. 중간 왕권법 올라갔고. 지도세 7000명 끌어들여서 싸우자. 7000명 디펜시브 팩션. 화이트 피스 하면 어떻게 되지? 어 화이트 피스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이긴 거지. 정신 승리지. 꼴 좋다 이 자식아. 꼴 좋다 이 자식아. 욕을 하는 거 있죠 나에게. 아 이 자식 이거 안 되겠네. 이거 내 땅이지. 안 뺏어. 안 뺏어갔지. 네. 아 자식 이거. 아 자식이 이놈의 자식이 이거 날 우습게 봤어 자식아. 망해야 돼 너는. 퇴폐도로 망할 겁니다. 우리 그린트 메이어 하나가 성전 걸었네요. 무라드 여기 옆에 걸었나, 옆에 걸었나 보다. 어디 걸었지? 얘들은 왜 성전할 수가 있지? 아 방어 중이구나. 방어 중이네요. 옆에 여기 방어 중입니다.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아, 이건 상관없나요? 아 이건 왕한테 걸린 공작용 여기인데 우리 왕이 다시 막아줘야 돼. 이거는 네, 다시 막아줘야 됩니다. 봉신 철회? 와 이거 연속으로 할 수 있어? 시장? 시장 이거는 괜찮지 않나요? 여쪽 시장인데? 마사와? 여기 하나 달랐는데 이건 가져가. 뭐 대주를 엉켜가지고 얘들을 그러는 것 같은데요 느낌이. 콥틱. 근데 이거 휴전이 안 되나? 이거 이상하지 않아? 이상한데? 잠깐만 왜 이렇게 됐지? 뺏겼는데? 아바시니아 이게? 뭐 한 거야?
여기가 대주리가 좀 엉켰는데요? 얘도 무역기지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뭐지? 자, 왕권 낮추기 다시 들어갑니다. 아, 이거는 뭐 이상 결투 허락한다. 어, 왕이랑 내 아들이 왜 있지? 아, 이거 안 돼. 결투 다 죽으면 어떻게 우리 아들? 안 돼, 안 돼. 추방. 이 자식 이상한 놈이네. 추방한다. 추방합시다. 아들이랑 결투하려고 돼요. 자신 자신 없다. 500원, 500원. 돈이 12투카 들어오는데, 아, 어디 봅시다. 도시 세금이, 근데 매우가 10투카, 많이 들어오긴 하다. 또 이렇게 할 수 있어? 야, 이거는 무제 아니야? 무슨 명분으로 봉신을 왜 무슨 명분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거지? 이거는 인간은 이렇게 못 하잖아요. 관계도가 떨어져서 종교가 다르서 그런가? 아, 이거 사기인데? 높음까지 올라가야지 상는 거 아니야? 아, 나씨 앗더빡. 스킵 싸워야 돼. 그러면은 82%. 아, 깝깝한데. 앱 싸워야 되잖아. 용병 하나 뽑고요. 아, 태패 발령은 떴다. 꽃이다. 29,000. 더러운 새끼.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력이다. 하나님이 태패도 발령을 내려주셨다. 이 더러운 이단 같으니라고. 자식들이 말이야. 이슬람의 재앙을 내려주실 것이다. 감히 유대인들 핍박해? 4,000명. 퇴폐도 반란군이 아마 요거 다 없애줄 겁니다. 신의 군대가 떴어요. 퇴폐도 반란군 어디가 있냐? 어디가 있을까요? 태페도 발랑군이 뭐 어디 떠 있겠죠? 안 보이지만 칼리프 사칭하는 자 여기 군대 하나 또 보이고 위에는 안 보입니다. 요 밑에 있는 거 하나 먹죠. 여기 병력 있으니까 땅이 있으니까요. 자기를 위합니다. 내가 뭐 자기 원할 게 있나? 외조카? 그냥 존경의 뜻을 표한다. 스트레스를 잃을 것입니다. 외조카 딸이랑 그냥 결혼시켜 놨어요. 뭐야 이거 자꾸 떠 이벤트. 이거 발랑 내가 이기면 아마 이거 나 내려갈 텐데, 그치? 이거 내가 총대 매는 거예요. 내가 만약 이긴다면은, 예, 자치적 봉신들 시행됨으로써 왕권이 내려가요. 그니까 이게 함부로 걸면 안 되는데, 이놈이. 이놈이 함부로 걸면 안 되는데, 나한테 걸었죠? 하느님 진노했어, 지금. 대패도 발랑군, 무역계정 공성전. 자, 이거 빨리 먹고 그냥 오면은 용병 하나만 더 써서
막을 수 있으면 막자. 자, 명랑한 자 칭호 붙었습니다. 아주 명랑한가 봐. 삶이 명랑한 게 명랑하게 살고 있네. 자, 40% 뭐 점수가 위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네, 우리 땅은 못 먹게 해준다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4,000명. 얘 지금 트래블 호랑 막 터져가지고 깜짝 놀래고 있죠. 이거 뭐 이벤트 왜 자꾸 뜨는 거야? 뭔데? 자기 원하는 거? 이거 내가보다 높은 사람한테 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기 원하는 거? 왜 낮은 애한테 뜨죠? 54% 56% 이건 막기만 해도 올라간다 그런 뜻이죠? 56% 올라갔습니다. 유대교는 기사단 있나요? 없겠지? 유대교는 없을 거야. 왕자, 딸, 딸 둘. 이쁜 소녀들 태어났네. 아, 이제는 피부색이 완전히 다르구나. 피부색이 이란 스타일로 바뀌었어요, 약간. 62% 이거 이겼는데. 이거 이번에 용서해주지 말자. 아까는 봐줬는데, 자식이. 건방진 자식아. 야이 자식아. 66%. 앞지에 대한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산이 있습니다. 건방진놈 칼리프 25,000. 테페더발랑군 어디있나 좀 볼까? 17,000까지 줄었네요. 넋이 나갔어. 넋이 나간 자의 칭호가 이쪽에 있네요. 이쪽 어딘가. 맛이 가셨네. 아, 제 3성전 올리면 나와요? 이름이 뭔데요? 기사단 이름이 뭐죠? 신의 기사단 뭐 이런 건가? 공장령 여봉 음모중단 요구. 네. 파벌은 없죠? 파벌은 없습니다. 조라스턴 신앙이 번성. 조라스타가 번영하고 있대요. 질럿이래요? 질럿? 질럿. 이름이 질럿이에요? 난 질럿이라고 하시길래 드립인 줄 알았어. 프로토스 질럿인 줄 알았는데 진짜 질럿이구나. 어,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장티푸스가 신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장티푸스가 있네. 6,000명 오네요. 내려갑시다. 도망갑시다. 79% 책 하나 또 뺏어왔고 81% 돈은 277원 남았고 15,000명. 보급 제한 있을 것이다. 역병이 있으니까 일로 와라. 15,000명. 얘들 우리 땅을 먹지 않는 이상 점수는 계속 올라갑니다. 반란군. 그러니까 반란군 제압하는 방법이 간단하죠. 병력을 없애거나. 와, 이거 신이 진짜 신이 장티푸스를 퍼뜨려가지고 모독이야 막고 계신다. 야, 씨, 하나님 빠야 되겠는데. 역시 유대교 하나님이 달라. 효과가 좋습니다. 보급한 게 있을 거예요. 장티푸스를 파티였습니다. 진노하셔가지고 이집트 지역에 89. 여기나 공성하고 있을까요? 51%. 아, 열성 당원이란 뜻이에요. 광신도. 광신도 이게 바로 신의 기적입니다. 94% 100%. 아, 건방진 자식다. 이게 바로 하느님의 위력이다. 참고로 저는 예, 카톨릭 신자 아닙니다. 컨셉이 그래서 그래요. 자, 79. 이것도 테페드발랑은 이기고 지고 있네요. 에이, 저 이기고 있어야 되는데. 면역 해산. 그러면은 왕권법이 자체적으로 바뀌었나? 아하, 왕권법 좋아. 최소까지 떨어졌어요. 건방진. 아이씨, 왜 덤비여가지고 나에게 우습게 본 거지, 나를. 나를 우습게 본 거야.
자식아. 지금 칼리프 이놈 병력 26,000 있는데 자식들. 근데 여기를 내가 뺏으려고 했는데 먹었네. 여기를 뺏어야 되지 우리가. 메시아. 여기가 원래 이쪽 땅이었었는데 뺏겼네요. 이걸 내가 먹어야 되는데. 클레임 만들어서. 명분이 없나? 네, 명분이 있는 게 없어. 여기 하나 있긴 한데, 요거는 상관없는 거고. 아소사 요것도 뺏어야 되긴 합니다만. 아이고. 다시 돈 모으죠. 다시 돈 모읍시다. 아바스. 당분간은 왕권에서 안 될, 저기, 자기에서 안될 겁니다. 낮춰놨으니까. 아이 교육. 내가 해야지. 아이고, 아이고. 성전이 안 되는 게좀 짜증난다. 자, 여기 잡혀있는 애들 누군가요? 아라비안 엠파이어 공주가 잡혀 있었네? 야, 이거 몸값 비싼데. 근데 이거 공주 갖고 있으면은. 인질이긴 인질인데, 이걸 그냥 갖고 있으면 나를 안 때리지 않을까? 인질이라? 때릴까? 말, 안 때릴까? 우선은 갖고 있어 보자. 뭔가. 네, 요거 하나 봤고요. 뭔가 봤고요. 여왕지? 여 부인인가요? 첫째 부인인가요? 첫째 부인이 아니고 후실을 중 후실도 잡았네. 후실도 잡았는데. 여기를 갖고 있다가 여기서 잡혔어. 후실 하나 잡았는데, 두명다 잡았나요? 두명다 잡았네요. 하나만 풀어줄까? 후실? 인질이거든. 너 얘기 잘, 말잘 들으면은 하나 더 풀어줄 수 있다. 안 봤네? 흥미가 없어? 둘다안 봤네요. 비밀 저택으로 두자고. 잠깐만. 뚱뚱해질 것 같아. 아무것도 먹지 못한데. 청빈아. 우리 그럼 이동을 좀 시켜볼까? 이거 인질 해본 적이 없긴 한데. 이 꼬맹이 공주. 목값도 준다고 합니다. 가택연금? 오래 산대요, 대신. 그리고 이제 그 후실들도 있으니까, 후실 가지고는 후실은 가둬두고, 공주만, 가택연금 합시다. 돈 얻어 400, 금방 모이는데? 돈400 모였어. 400원이나 모였습니다. 근데 여기 클립 못 만들어 오죠? 이게 20짜리인데? 살짝 옮겨볼까? 대줄에? 너무 못 만들어 오는데? 생각보다는. 예전 우리 아들이 일을 잘했는데. 와지르. 이 아저씨는 어디에 있는 아저씨지? 여기. 에미리트. 글쎄. 네, 뭐 자기 주고 하면 뺏을 수는 있긴 한데, 하나 주지 뭐. 네, 이 아저씨에게 하나 주고
요거 하나 주고요. 얘한테 주도록 전쟁을 겁시다. 1,000명. 놀지 말고 전쟁해야지. 그리고 잠깐만 기술 정보 투자. 군대 제도 하나만 더 올릴게요. 상비군 써야 되니까 앞으로. 아, 락비 교육? 감옥에 갇히면은 교육 가능한가요? 할 수 있네. 아, 얘가 안 받아줄 수도 있... 받아주나? 강제인가 무조건? 근데 라삐가 없네. 내가 하긴 좀 그렇고. 그냥 네, 얘한테 그냥 뭐 트레시 뭐 괜찮은 게 있나요? 교육하기가? 라삐가 없어. 내가 할까? 이 공주가 에티오피아인이 되면서 신실한 카톨릭이 된다. 유대교인이 된대요. 지금 아라빅인인데 순이고. 아이, 마국간 뒤에서 쥐를 고문하고 있대. 어떻게 할까? 재밌게 놀도록 내버려 둘까? 남이 자식인데 페인 만들어. 아, 여러분 왜 그래. 다 너무 잔혹하잖아. 좋아하잖아요. 근데 악마 같은 가학생 변태 손녀자입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어, 뭐 파벌이 있네. 누비아 왕조. 이 아저씨가 왜 나에게 반란을? 자기 회사 안 돼? 체포. 얘는 왜 종교가 다른 애가 나한테 들어와 있지? 누비야? 계정 요구는 이따가 한번, 계정 요구 이따가 한번 해보자. 전쟁 끝나고. 지금 안 되고요. 나한테 왜 들어와 있지? 내가 준 기억이 없는데. 봉신이동으로 들어오는가? 왕이 낙하산인가? 기억이 안 나네. 우선은 잠깐만 파벌 먼저 요거 그냥 첩보관 보내서 우선 막고. 두 명의 능숙한 경쟁자가 세미안의 추가 부담금에 대해 싸움을 붙였습니다. 당신의 속은 고속 승진한 젊은 남자편을 들라 말합니다. 반면에 당신의 부인은 천천히 승진한 능글근 남자의 편을 들라 말합니다. 아내를 믿는다. 무력 1, 만족스러움. 유저시 병력은 1,400명. 다 모아도 안 됩니다, 나에게. 섭정도 있어가지고 병력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자, 휴전협정 만료됩니다, 여왕이랑. 라삐가 서로 더 잘하려는 애. 전에 있던 애가 능력치가 17, 18. 비슷한데, 매력 있네요. 바꿔주자. 너무 근데 자주 바꿔주는 건 안 좋긴 해요. 왜냐면은 관계도가 나빠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공주랑 결혼이 되나? 강제적으로? 약혼 같은 거? 좀 약혼할 애가 없는데 될 것 같기도 하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어, 질병 칭호. 파벌 설득한다.
제 손녀 교육은 우리 아내가 할머니가 해야지. 오케이, 파벌 하나 막았고 다음 파벌이 선거상속제인데 병력 꽤 많이 나오네요. 이 아저씨, 내가 자기를 너무 많이 줬나 보다. 공화국 만들어 주려고 1,000명이나 나오고 있어. 어디가 수도지? 깃발이 지금 안 보였는데 여기 있나요? 예, 요거 청약 보내야 되는데 요걸로 저는 청약 활동 여기나 먼저 막읍시다. 네, 저는 위험인물이고 우리 외손녀를 좀 많이 괴롭혔던 놈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투옥이 안 돼가지고. 투옥을 시켜야 되는데 체포가 안 되더라고. 질병 없어졌고요. 뚱뚱해질 것 같아 아무것도 먹지 못한대요. 주님께 자하이라의 선행을 감사드린다. 식탁 안 붙었네. 공성급 30%. 700은 모았습니다, 어느덧. 잘 모인다. 독립하기 파벌이 있긴 한데, 글쎄, 아직은 좀 그렇고. 나 옹립하기 이런 거 없나? 나 옹립하기? 나한테 걸었네요? 2,500명? 그래. 어디지? 여기 위에? 아하. 근데 얘 뭘로 걸은 거지? 성전은 아닐 테고. 클레임이 있나 보다. 셀크 덤자기에 하나. 괜찮아요? 네. 막아주면 되니까. 이건 뭐야? 자기 회수? 사근사근 재치 있는. 아까는 막 욕을 하더니 많이 왕권이 줄어들어가지고. 사근사근 재치 있는 누구에게? 그대야 그대 가문의 신의 축복이 깃들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에미리트 사민이나 자기를 회수하기 결정했습니다. 회수가 어떻게 되지? 아니, 나중도 안 되지 않아요? 이게 또 자기 회수가 중간인데? 이상한데? 거절해야지. 아유, 짜증나네, 얘들. 짜증나네. 독립해버릴까, 그냥? 아씨. 대장군. 군대 훈련하자. 군사는 다 뽑고요. 용병도 하나 뽑고요. 요거는 없애고요. 40. 여기 먹었기 때문에 점수 올라갈 거예요. 만족함. 좋진 않습니다, 만족함. 야망이 좋지. 후계자는. 4,000명. 요거 잡고. 얘 죽었다. 까불던 애 죽었네. 안 죽었어? 원래 얘 갖고 있잖아. 원래 갖고 있었잖아. 아니, 딴 애야? 딴 애인가?